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은 더 많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북한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해외에서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고 말했습니다. 또이 같은 결정이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오래전에 했어야 할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.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지난 2008년 북미 핵 검증 합의로 해제된 뒤 9년 만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일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지난 1988년 1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.